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병삼입니다. 우리가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궁내막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증 또는 자궁내막종이라고 하는데요. 자궁내막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자궁 안에 있는 내막입니다. 안에 있는 막이라고 해서 내막이라고 합니다. 그 내막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수정란이 착상이 돼서 착상이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내막입니다. 그래서 내막이 이렇게 두터워져야 그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태반이 완성돼서 아이가 거기서 이제 견고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신이 안 되면은 탈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풀 필요가 없죠. 그게 바로 이제 탈락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생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이 근육인데 이 근육이 평활근이 약해지면은 이 자궁 안에 있는 그 내막의 탈락물들이 바깥으로 잘 배출되지 않고 우리가 나팔관을 타고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 부위에 들러붙거나 심지어는 이것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생리 때 코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죠. 아, 그건 자궁내막이 코 안에 있는 점막에 들러붙어서 생리 때 똑같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출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자궁내막에 의한 증상, 자궁내막이 나타난 증상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덩어리를 우리 자궁내막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궁내막증의 치료를 얻느냐?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이 자궁내막종의 치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커져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는 수술, 아니면 또 잘라내는 수술 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호르몬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쓰는 이유가 폐경이 되면 정상적인 자궁도 작아지고 에스트로겐에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든 기관들, 그러한 종양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차단하는 그런 호르몬을 씁니다. 많은 그 이론에 맞게 누구나 그 호르몬제를 써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호르몬 억제제를 써서 자궁내막종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누구에게나 그런 천편일률적인 시술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원인에 대한 치료 또 예방에 있어서는 뭐냐면 자궁의 그런 수축력을 늘려줘서 생리혈이 잘 바깥으로 배출해주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혈액량이 좀 줄어서 자궁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자궁이 차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어혈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궁내막종의 치료도 자궁 쪽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그 안에 있는 어혈을 잘 배출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생겨 있는 것도 성장을 충분히 억제를 할수 있고 크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한의학적 치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의학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